이쁘지, 애기? 응. 어쨌든 죽었어, 난. 혼전 임신 우리 집에서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들어선 애들 어쩌냐, 그럼. 나와서 이쁘게 키우자. 그럼 돼. 서은이 씨. 은야, 너 먼저 들어가 있어. 이 중요한 순간에 또 일이 먼저지, 또. 어, 나. 그렇게 빨리? 알았어. 지금 최대한 밟으면 마지막 밴 탈 수 있을 거야. 그래, 좀 이따 보자. 미안하다, 은희야. 급한 일이 생겨서 나 지금 푸른도로 내려간다. 전화할게. 사랑해. 우리 꼬맹이한테도 아빠가 사랑한다고 전해줘. 서은이 씨. 네. 임신은 아니네요. 예. 그런데 초음파 소견상 자궁 내막이 정상보다 상당히 얇아요. 이럴 경우 수정란이 자궁 내에서 착상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게 무슨... 현재로선 자연 임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제가 아기를 가지기 힘들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너하고 내가 어디가 닮았어? 어디가? 안 닮았어요, 할머니. 그치? 안 닮았지? 아, 아파요, 할머니. 아. 아유, 어떻게 그냥 딱 얄궂게 거기에 처민하냐 그래? 아파요. 아이고. 할머니요. 사람들이 내가 할머니를 닮았다 그러면 막 기분 나빠요? 그래. 왜? 나도요. 나도 사람들이 할머니랑 닮았다 그러면 막 신경질 났어요. 네가 왜 신경질이 나? 나를 닮았다 그러면 너는 가문의 영광이지. 내가 이래봬도 왕년엔 저 섬까지 알아주는 미인이었어. 얼굴도 아주 요 손바닥만 해가지고. 아유, 근데 어쩜 이렇게 운동장이냐 얼굴이. 우리 집안에 그런 얼굴은 없어, 절대로. 아유, 종자가 달러, 종자가. 아유, 그나저나 니에미가 일이 잘 되나 보다, 늦는 걸 보니까. 아유, 이제 아버지도 생기고 좋겠다, 우리 부추전. 네. 커피 한 잔 더 드릴까요? 우리 집에 커피도 있어요, 이제. 응, 됐다. 느예미가 아주 그런 건 교육을 잘 시켰구나. 근데 봄아, 혹시 느예미가 저 너희 생부가 누구다 그런 말 안 하든? 생부가 뭐예요? 너 낳아준 아버지. 정말로 그런 말 안 해? 할머니 알아요? 아니. 어. 누군데요? 어, 저 건너편 섬에 살던 남잔데 얼굴은 올림픽 할 때 경기장만 해가지고 딱 너하고 붕어빵인데 그 뭐 7년 전인가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죽었다나 어쨌다나. 아니 근데 그게 봄아, 저기 봄아? 안녕하세요, 부처님. 어머, 아우, 저 영감님은 꼭 나만 보면 부처님이라고 그러더라. 아유. 안녕하세요, 부처님. 어, 영신아. 언니야, 우리 집에 부처님 오셨다. 매지야, 매지야. 아우, 예. 요즘 점점 더 나빠지시나 보다. 부처님하고 사람도 구별을 못하시고 놓친 내가.
아이고 그건 그렇고 어떻게 간 일은 잘 됐니? 마음에 딱 들지? 응? 네. 어머 잘 됐다 잘 됐어 잘 됐어. 언감생심 그런 자리가 없다니까 네 처지에. 아이고 아이고 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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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 냄비 세트하고 식기 세트인데 우리 석현이 결혼하면 주려고 5년 전에 내가 백화점에서 비싼 돈 주고 산 거야. 그런데 우리 은희가 뭐 저희들 건 다 준비해뒀다고 그래서 너 가지라고. 이거 비싼 건데 비싼 거야.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기는 내가 네 애미 대신인데 그러니까 혼수 준비다 예식 준비다 그런 건 내 친딸처럼 내가 다 맡아서 해줄 테니까 그건 걱정 말고 응? 어 김기사 나 지금 나갈 테니까 차 대기시켜 응? 아이고 젊은의 피부가 왜 이래 시집가리 얼굴이 뭐 이래 응? 내일 이맘때쯤 내가 차 가지고 데리러 올 테니까 읍내 나가서 마사지도 좀 받고 머리도 손질도 좀 하고 그러자 응? 그래 나 간다 좋아 응?